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16장을 좀 봐야 돼. 16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레위의 정성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함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종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반역이 된 거예요. 레인 자손 중에서도 결국 아론 지파만 제사장으로 했는데 레인 자손 중에서도 이제 성막을 뜯어 옮기고 뭐 이렇게 잡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0 일어나갖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가지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걸어오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종에게 스스로 높이느냐. 이 권위에 도전해본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서 적는 도전을 했어요. 250명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반역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중에 이 반역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데 얼마나 무섭냐면 27절 16장 27절 지금 간단해 30절 말고 30절 시작. 만약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그물과 함께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의 합하니 그들의 총위에 망하니라. 얼마나 무서운지요. 땅이 쫙 갈라져갖고 산채로 그대로 250명이 쏙 들어가 버려. 그리고 딱 땅 앞에 버려. 여기서 보니까 산채로 음부에 빠져버렸고 여호와 멸시 말리라.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저는 보면 사람 지옥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는데 지옥이 지옥 따지 땅지 땅 땅속 땅속 땅속이 용암이고 이제 불이거든 불덩어리거든요. 땅속이 여기 봐도 지옥은 확실히 땅속인 것 같아. 땅에 갈라져 그대로 산채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옥이 러시아 그 탐사했는데 50km를 파니까 갑자기 뜨거워져갖고 막 그런 간증이 나요. 50리 땅속으로 50리를 파버리니까 불못이 나오더래요. 어쨌든 지금 그대로 음부에 삼켰는데 얼마나 무슨 사건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근데 거역이가 그런데 이것을 왜 너희들이 이렇게 거역하냐 반역하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 지파의 지팡이가 싹이 났다 그 말이. 각 지파대로 열두를 학구라 해갖고 보니까 여기서 아론 지팡이는 보니까 8절 읽어요. 시작. 이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먼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가 완전히 마른 지팡이인데 그냥 각 지파들 지팡이 학구라 근데 아론 지팡이는요 하루 종일이니까 우미도 없고 죽은 지팡인데 우미도 없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를 맺었다. 하룻밤 사이 열매 맺으니까
봐라. 자, 누가 진짜냐? 아론 지파가 지생 지파를 선택했는데 왜 너희들이 도전하냐 하는 말씀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되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은혜를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성경을 모르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피하고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근데 한 왕을 보았느냐보다 그 앞에 성경은 예선이라고도 예선이란 말 정확한데 단어가 이제 다윗을 예선했다 이거 예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일곱 아들 다 지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냐고 아들 중에서 분명 왕이라 했으니까 아유 저 말째가 있는데 여덟째인데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와보고 이제 그때 기름을 부어요. 그때 여호와의 크게 임했다. 다윗에게 이제 성림했다. 예선이죠 예선. 그래서 우리는 예선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으로 생각나면 사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 나와야 되거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려면 어쨌든 간에 에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사실이요. 그 이제 선택에 보면 고레스 왕을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45장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이사야가 150년 후에 고레스가 나오는데 150년이 뭐 어마어마한 기간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고레스 왕이 나와서 해방시킨다. 그럼 이사야가 말할 때 바벨론 포로를 안 갔어요. 포로를 가지도 않았어. 근데 포로 10년 간다고 여기고 고레스를 통해서 건져낸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무섭냐고요. 고레스가 이같이 말씀하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고 양보하게 하며 내가 왕대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려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 이제 그죠?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 쳐서 부수고 세비잔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때 무혈 입성됐어요. 놀라운 거죠. 어마어마 그 성의 높이가 100m고 폭이 30m고 성 주위에 전부 30m 깊이에서 물을 만들어가지고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성 함락하려면 그 밖에 또 수비대가 어마어마한 이 화살대가 있고 근데 고레스가 참 지혜로워하고 그 물을 빼버려요. 성 주위에 굉장히 운하를 만들어갖고 근데 물을 싹 빼버리고 그리고 벨사사 왕이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날 저녁이요. 성전 기념에 술 따라 먹고 난리가 났어. 그때 이제 그 벽에 글씨가 써지고 막 매네매 대기 우발시 그날 저녁에 바로 고레스가 그대로 돌아버려요. 성문 딱 열어놓는데 그냥 싹 들어. 그 무혈 입성. 이게 여기서 뭔가 세미장을 꺾어불고 논문을 부숴불고 평탄하게 하고 고레스와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바벨론 한순간에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해버리고 깨끗이 이겨버리죠. 자, 그래서 말하기를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흑암 중에 보화가 뭐냐면 깜깜 어둠 속에 보화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다
이제 고레스가 싹 가져와 버렸지. 네 이름을 부른 자니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네게 알게 되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4절 말하기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해서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자 네게 칭호를 주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곱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논리가 고레스를 위해서 말했고 야곱을 얘기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선택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서 2장 9절 말하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택한 제사장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신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1장 5절 말하길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에게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운 너를 하시기로. 그러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만들 때에 이미 예레미야를 만들 때부터 예레미야를 만들었어요. 모세도 모세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짓기 전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나서 그 만들거든요. 하나 예레미야 어떤 모습 만들을 생각하고 그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기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짓기 전에. 그러면 만들 때부터 처음에 예레미야 선자를 선택했다 만본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시 바랍니다. 저는 이 선택의 원리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 박영문 동생이 청과 지역 갔다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애는 내가 이제 자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됐다고 그래. 물론 기도는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선택이라고 봐. 선택. 왜냐하면 박영문 둘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 애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제 책에 나오는데 좀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옛날 일이죠.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딸만 셋 낳고 아버지가 장각시였던데 세상에 해도 너무 딸 셋 낳고 장각시도록 근데 장각시 어디로 가는데요. 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지금 선을 보러 가는데 옛날에 두루마리를 깨끗이 데려갔고 지금 딱 내주더래 아침에. 그럴 수 있겠어? 지금 장각시 어디로 가는데 이쁘게 옷을 갈아입고 잘 가서 어디 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어? 싸움 안 하면 다행이지. 세상에. 근데 그거 역사 안 났어요. 불평한 말이 안 하고 깨끗이 다리가 옷을 딱 데려주면서 입고 가서 선 잘 보고 오시라고. 그놈이 아버지 마음이 찔렸대. 가서 보는데 엄마 자꾸 생각나더래. 세상에 불평한 말이 안 하고 옷을 깨끗이 데려주는구나. 아버지가 직접 나한테 그 얘기. 그래가지고 결정하라고 와버렸어요. 여자분들 들을게 이제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이 마음이란 것이 그래가지고 넷째를 뵀어요. 넷째.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런 거요. 이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 딸이네. 사오한테 딸이네. 다음에 나는 둘이 나와. 둘. 둘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와. 그 넷째 이제 또 딸라버렸어. 이제 다섯째 내가 뵀죠. 근데 3년 사이인데 엄마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벼슬복을 입고 사무관에 쓰고 내려오더래요. 그러더니 방으로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사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내려남은 아들 둘 나네 그랬거든. 근데 바로 이제 동생이 박영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 본 것도 하나님의 예정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돼요? 확실하잖아요. 뭐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그냥 총까지 보여줘.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는 그 확실히 예정이다 선택이다.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너는 큰 사람 된다 해갖고 이 닭을 잡으면 꼭 닭 벼슬을 나한테 몇 개 벼슬을 하고 그냥 닭 벼슬 많이 먹고 하고 나는 이 땅에 출세할 줄 알고 그래서 고시파선 것이 목표 소원이고 막 공부만 하고 막 최소한 장관 국회의원 해야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최소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오직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게 군대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또 하나 기적이 내 책 자세히 보세요. 나와요. 훈련소에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거기서 책이 없어요. 훈련소 조그만 쪽보금 책 한 거 있는데 사도신경 외우고 싶은 거 주기도 외우고 싶은데 어디가 있어야지 옛날 군인데 네. 근데 난 진짜 놀랍네. 지금도 내가 정말 나 거짓말 안 하거든. 종이가 하나 팔라고 하는 대로요. 논산 25연대 훈련장인데 한 장이 내려온다니까 여러분 삐라가 내려오면 비행기 삐라뿐 한 장 내리는 거 없잖아요. 근데 한 장이 팔락팔락 내려온다니까 보니까 한쪽이 주기도문 한쪽이 사도신경 믿어져? 난 진짜 누가 딴 사람 얘기하면 의심하고 싶어. 근데 나는 내게 이루어진 일이야. 내가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사실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서 너무 정신없이 그런 보고 외우긴 외웠는데 지금 같으면 그걸 꽉 보관해야지. 그래갖고 이것도 검사를 해봐야지. 뭔 종이로 만들어졌는가. 근데 훈련소에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 그때만 해도 뭔 이상하다. 어째 주기동문이 하늘에서 내려왔네. 그리고 이거는 외우고 말았어. 나는 분명히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학 하게 된 것도 저는 다 망해갖고 조선대 근무다 사표 내고 막 다 사기당하고 다 망하고 나서 사찰을 시작을 해 진짜로. 하나님 나는 그때 마음은요 그저 사찰입사 하나 낮에 써주면 교회 날마다 청소가 날마다 전도가 얼마나 좋을까. 학교에서 다시 전화 왔어요 오라고. 근데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말이 없어. 진짜 예수의 진짜 미친 건 사실이야. 근데 생각하면 아 학교 근무지 무슨 사찰입사야. 근데 그때 신학교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없대 사찰입사 자리가. 시골교회라도 좀 보내자고. 시골교회 사찰입사 쓰겠냐고 하더라고. 깎아볼 일이.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 사찰입사 해주세요. 밤새 전화했어. 근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 진짜. 예수님 모습은 못 봐. 그냥 빛으로 오셨다고 음성만 들었어. 빛 가운데서 음성만 못 들리는데 너는 내 종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산을 보니 양들이 쫙 하얀 양들이 쫙 갈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나는 그러면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전에 그때가 81년도라 된다고 하면 한 1, 2년 전에 신학교회보다 금교지라 분명히 또 그러셨거든. 그것도 받아놓고도 신학교가 얼마나 금교예요. 광주에서 두세 번째 된 교회인데. 근데 그걸 받았으면 신학 가야 되는데 믿었으면서도 왜 안 가고 다른 거 하다가 망했어. 그래갖고 두 번째 망하니까 이제 달방으로 온 거지 완전히. 첫 번째 망은 뭐 그것도 거둘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고집머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맨만 다 맞추고 혼났지 혼났죠. 그리고 이제 그 10일 그래 이제 내 종이닭에서 10일 금식 오고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그 금식 내 방도 없을 정도에 그 의자에 누워가지고 금식 오고 이제 고만한 목사
요즘 밖에 그 은영부의 전도사의 그 교회가 한 달 동안 있고, 그리고 이제 담양에 그때는 지금 없어졌는데 변호사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산모가 본 거예요. 또 환상에 강사가 나들에 또 어떠지? 우리 산모 환상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돈도 없고 밤새 절해야지 하나님 내 길을 들려고. 그 상무동 쪽이 생각나는 거야. 또 그 달방 하나 상무동으로 온 것이 여기가 목회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인도인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지 뭐 내가 했겠어요. 그리고 원곡계를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저는 이거 왔는데, 예레미야에게 모태 짓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난 항상 선택의 은혜를 생각하면 방사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사랑의 관계가 끈끈히 맺어져요. 나 같은 게 뭐가 내가 너를 지명해보라 선택했다는, 나를 선택했구나, 창세 선택했구나, 창세 전에 선택이 나오거든. 에베소 1장에 선악과는 창세 후인데요. 자꾸 이제 그 신학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요. 오늘 뭐 그까지 더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잘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뭐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절대 주권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뭐 선택 안 한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비됐습니까?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온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제 소그 1년 뒤에 보면 양,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잡으면 문설 자기가 바르더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지금은 죄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서가 온 인류의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피를 임박 문설주에 이 마음에 뿌린 것은 나이가 하는 걸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안 들으면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아멘합시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로 오늘 지금 아론의 지파 싹이 났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하지 마라. 선택했다. 그냥 제사장이다. 목회자에 대해서는 아내 목회자로서 선택했는가도 하고 따라야 돼요. 최종은 선택해서 불러야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250명이 불속에 들어가는 게 성경 모를 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주권 넘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이구나. 그리고 목회자가 자기가 응답받고 선택이라는 확신이 안 되면, 목회 안 되면 이제 또 장사를 하든지 뭐 해야 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나를 선택했다 생각하면 죽으나 사나 굶더라도 무릎 꿇어 앉아.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의 확신과 은혜가 없으면 누가 예언기도 받아갖고 죄좀 가라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안 되네? 그러면 내가 이제 불안하고 그 예언기가 잘못됐나?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응답받지 않냐면 함부로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지금 교계가 왜 문제냐면, 선택에 불르지도 안 했는데 목사 된 사람들은 자기 죽고 딴 사람 죽어. 이해가 돼요? 아론 이제 봐서는 되겠거든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나 떠볼 시간 같아. 제발. 지가 머리 써갖고 어떤 사람이 불더라고. 가고 최고 좋은 직장은요, 200만만 모여버리면 땡이 돼. 교회 개척 200명 모여봐야 최고급 제일 좋은 차 아파트 뭐. 이 도시 200명 모이면요 최고죠. 거의 허식할 수 있어요. 200만 뭐 죽은 게 아니에요. 200만 원 재정 충분해. 자, 먹을 만
예, 그래. 그거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어. 기도합니다. 머리로서요. 머리 굴라고 목회하면 안 돼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공동체, 생명체다. 생명체.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 지체의 한 몸이 되었고 생명으로서 생명체는 뭐냐면 같이 우는 양께 울고 우는 양께 웃어줄 수 있는. 야, 이빨 하나 예린데 밤새 잠을 못 자. 이빨 너무 아픈 거 아니라 온몸이 밤새 잠 못 자야 돼. 우리 한 그리스도의 몸은요 같이 아프고 같이 즐거우고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그러나 조직체가 되면요 관리가 돼. 그래가지고 죽은 조직체이기 때문에 딱딱딱 얼굴 막 부목사 딱 전사 딱딱딱 그래. 전부 그래가지고 명령으로 움직여. 그러면 이제 교회 와도 눈두장 찍고 오는 거예요. 마음을 얻고. 그래서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되죠. 그러면 얼마 투자하고 얼마 많이 남으면 수익이 얼마다. 이것이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회사 되면 쓰겠냐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문제네. 그래서 이 생명체에 살아있는 공동체의 조직 공동체 지체가 된 산 교회라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영이 열리도 않은 사람들은 우선 세상의 명예의 권세 동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뭐 싹꾼 되는 거지. 싹꾼은 싹쓸 가지고 이런 것이 싹쓸 보고 하나님의 가람과 오라모고 하나님의 저를 한번 테스트 하시라고. 오래전에 여수원의 농촌교회 가라 그러더라고. 꿈속에 예 가겠습니다. 내 영의 상태를 본 거예요. 지금도 가라 하면 가야지 종이. 그게 꿈이요. 아이고 욕기면 분초마다 시험하시네. 또 나를 시험하시구나. 꿈속이니까 꿈속에 솔로몬한테 말하잖아요. 뭘 원하느냐. 솔로몬이 꿈속의 대답이 이 부귀가 아니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게 됐다. 너는 부귀 원수를 명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 잘 다스리고 싶어서 지혜 달라겠지. 그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너는 구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이렇게 터져버리잖아. 이게 꿈속의 영의 상태를 또 테스트해버린 거예요. 이게 중심, 오늘도 중심 보거든요. 중심이 뭘 원하는가 보거든요. 목적이 뭔가, 의도가 뭔가, 삶의 자세가 뭔가, 태도가 뭔가 보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면 안 돼. 예, 그런 사람들이 예, 변질돼.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변이 되죠. 또 선택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택의 교리에서 정확하게 더 자세히 좀 나온 뒤가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리브가에게 큰 자가 아니자 성경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러면 아니 선인 악을 행하는 이거 안 했잖아요. 야곱은. 근데 에서는 미워할까? 그게 완전히 선택의 결이에요. 뱃속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뭐 불공평하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사냥꾼이었더라고. 에서는 그저 사냥하고 놀고 먹고 육체 좋아하고 막 세상 즐기고. 근데 야곱은 장막의 사람, 조용히 사색의 사람, 생각한 사람이야. 장자꾼 생각한 거야. 영적 부유를 하고 팔아버린 게 또 팔아버렸어.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데 물론 그것까지 알았죠. 근데 로마서에 나중에 무슨 말 하냐면 이제 긍휼이 있잖아요.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리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자 말미암다 아니요 긍휼이 여기시는 말미암다. 자, 나는 원하는 자도 다른 박자라는 자도 아니래. 내가 원하고 아무리 다른 박자라도 안 되면 안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교리가 그렇게 돼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로
물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죠.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면 팔아볼까 미리 다 아신 양반한테 그러냐 할 건 없어. 우리는 신학적으로 가면 이제 꽉 잡혀요. 머리가 아파. 근데 단지 우리가 지금 뭘 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 확신을 가지고 되면 평안해요. 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비전 있잖아요. 광주도 살리고 한국 살리고 북한 살린다 그러면 이게 선택이 됐다면 그 일이 되는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말도 아닌 소리요. 아니 교회가 한두 개냐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7만 개, 8만 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만 그런다 그러면 누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미워해요. 박무사 이단이라고 할 거요. 이게 딴 데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신뢰가 되니까. 나는 가슴이 뜨거워요. 예,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그건 예정과 선택이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전혀 아니죠. 그러면 자 다시 보면 선택이 딱 100% 되죠. 좋아 좋아.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참 편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다른 밖에 된다겠어? 별 수를 써도 되겠냐고. 말도 안 소리, 말도 안 소리. 이 나라 문제가 지금, 이 나라 문제가 걸렸는데, 그 나는 이제 애할머니 꿈오고, 어머니 꿈오고, 사모가 내려서 하늘에서 내렸다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꼭 가도 그 얘기 들어. 하늘에서 내렸다. 뭐. 그 기도 원장이 뭐, 아이고, 아니, 또, 더블시 사왔어요. 우리 안디옥교 목사님도 모르고 눈이 좀 안 좋으십니다. 어이구 그 영이 열려갖고 더블시 싸우냐고 하면서 뭐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윤서정 권사 같이 가자고 이제 한번 갔어. 내가 예언기도 받은 거 아니고 근데 어쨌든 기도 원장한테 내가 예언기도 해주러 갔는데 그냥 많이 그냥 무조건 말한 것을 그래서 가만히 들었는데 저분이 어떻게 내가 더블시 싸우는지 알지? 그리고 천사가 떠가지고 천사장이 나한테 물 주었대. 그 물 준 게 뭐예요? 해석해 주더라고. 그 얘기 여기서 안 해. 또 잘못 나가면 큰일 난게. 난 알아. 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또. 나는 이제 그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 편하니까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의 음성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잘못 나가니까 나는 많아 알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많아. 내 책도 다 쓸 수가 없어 그런 것은. 근데 난 정말 편해요. 예, 될 거니까. 아멘이죠. 아니 그러려고 뭘 아무리 뛰고 노력하고 그것이 되겠냐고 백만 개도 되고 우리나라 살리겠냐고 안 되죠. 근데 아, 그게 그냥이 아니구나. 제 말 믿으지만 아멘 좀 해봐. 믿으셔요. 안 믿고 좀 마라. 나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되고 안 믿는다고 안 되고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제가 지금 이제 민수기 쭉 강의하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17장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새벽 예배 순서로 민수기. 그래서 아 이건 한번 아무 쌍난 지팡이도 얘기하고 그 고라 250명 그냥 땅에 갈라잡고 들어가 죽은 것도 성경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내가 이걸 주제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번에 코로나 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결국 요셉이 감옥이다. 나 감옥이다 믿어. 뭐 그거 안 믿고 살면 이게 우리 큰일 났네. 그치? 그래? 감옥 기간 오면 끝나면 총리 되겠지. 너무 편해. 편해. 절대로 어떻게 하늘에서 사도신 죽이는 대로냐고. 그리고 전부 인도하셨어요. 근데 아들 둘 낳고 나서 딸 나왔어. 얘 거 맞았어. 그 박영무가 천국까지 갔다 와. 형이 기도해서 말도 아닌 소리야.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알아. 그래서 기도만 해서 형님 기도만 해서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선택의.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목사님 혼자 자기 자랑하기 참 재밌건데 좋건데 우리는 뭐요? 여러분요. 우리 같은 한 교회잖아. 지체잖아.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안 되고 결혼했다. 신부라고 얘긴 많이 들었어. 뭐 신부 결혼은 신부가 우리 안 되고 휴거되면 되잖아. 어? 그런 게 불이도 있고 성에 불이 있고. 어? 그 진짜 김영근 사가 하늘 산에 불이 있고 여기 온 게 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만에 그분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참 아까 여기 불이 나는 그래. 성에 불이 있던 감사하셔요. 진짜예요. 지금 이 집회도 이제 내일부터 또 집회를 합니다. 모레부터 성령 집회를 할 거예요. 불이 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영웅화시키고 싶지 않아. 난 정말 진짜 나는 항상 생각해. 꿈은 큰데 내 모습은 절대 실력이 없어 날마다. 내가 항상 내가 정말 내가 내 모습 실망하고 날마다 살아요. 진짜예요. 나는 자신 있단 거 하나도 없어. 정말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는 믿어. 오직 은혜다. 믿음 주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나라 살리자고 나섰잖아요. 살려봅시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떡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